바쁜게 뿐게 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예산을 비밀로 대법관에게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죠. 검찰계 후계자 자리가 공석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한다. 나랑 일 같이 안 하자. 아, 검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브라더, 들어와, 들어와. 조직을 보호하려는 자, 조직을 바꾸려는 자. 검찰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 밥봉계는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어제 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봤던 그 사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총망라한 순서, 신박한 인물 사전입니다. 자, 오늘도 레전드 성우 홍시호 성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우 홍시호입니다. 아, 에피소드의 2 주인공, 전 국민의 관심사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새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챕터 1, 정계 입문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박국의 후보자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느껴지는 아우라와는 달리 꽤나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땐 폭력 사건에 연루돼 자퇴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밤낮없이 공부한 결과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90년도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판사가 됩니다. 네. 박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아시죠? 네, 널리 알려져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에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삼내나라 슈퍼사건입니다. 무고한 청년들이 삼위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잡혀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건이죠. 네. 이때 당시 판사였던 박범계 후보자도 1심의 배석 판사로서 무고한 청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2016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국회의원이었던 박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지만요. 박 후보자의 판사 이력에 있어서 아주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학창시절부터 판사 이력까지 좀 살펴봤고요. 정계 진출 이후의 이야기로 갑니까? 2002년에 그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억하시죠? 네네.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봉준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하던 때 일인데요.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김민석 의원이 정봉준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자 박 후보자는 지지율이 낮았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판사복을 벗어던집니다. 묵묵히 대의명부를 지켜온 노무현을 떠나야 한단다. 오니야,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지. 라는 비장한 멘트와 함께 말이죠.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민정 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사법부 행정부를 거쳐서 현재 입법부까지 3부를 다 경험한 이력이 있는 셈이죠. 네, 청와대까지 일한 것 살펴봤고요. 그러면 네네.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박범계 시절을 좀 알아봐야겠네요. 챕터 2, 활약은 질의 현장에서.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 역임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참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스타로 불렸는데 박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이 됩니다.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이후 길이길이 네. 바꾸게 뿐개 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맞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에도 국정조사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는데요. 아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2013년으로 네, 거슬러 예. 올라가게 되면 말이죠. 박근혜 네.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 팀장을 맡아 수사한 일로 징계를 받게 되자 예.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면서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절절한 글을 남겼습니다. 네. 범계하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말이죠. 작년 국감에서 나왔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이라는 말이 윤 총장도 박 후보자도
변해버린 서로에게 했던 말인 셈인데 한때는 형과 아우였던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공직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각종 의혹과 논란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최근의 사건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박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네. 참네, 답답하시네. 자, 지난해 11월 법사위 네.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장면인데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예, 법골 LX라고요. 예. 국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저장장치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본래 1억 1,500만 원에 잡아왔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자 저런 대화가 오간 거죠. 박 후보자는 당시 3천만 원이라도 살려야 되니 호소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예산을 빌미로 대법관에게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죠. 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가장 큰 임무가 검찰개혁 완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챕터 3로 가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소신에 대해 알아보죠.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민정 제2비서관이었던 박 후보자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도와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임무를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박 후보자는 검찰 파동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고 검찰을 세계에 휘저어놓았으니 이제 변호사로 돌아가긴 클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던 박 후보자가 1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검사와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식의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법조인들에게 박봉계식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서울 고검에다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릴 정도로 검찰 내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면서 검찰 내부와 소통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해내실 거라고. 법무부 장관은 정파적인 속성을 가지면 대단히 위험한 측면들이 있어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소속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할 때 정파를 초월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네네. 두 분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말 상반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검찰개혁이 어떤 결과로 맺을지 궁금해지는데 인물사전 뭐 다 살펴본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가? 네, 아쉽지만 예.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네, 신박한 인물사전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신박한 인물사전은 또 다른 핫한 인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커밍 Soon. 레전드 성우 홍신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 healthy.